우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강의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죠. 복음, 심플, 선교적 세 가지죠. 세 가지 우리 핵심 가치 돼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우리 개인의 삶들이 또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 컬처 만들기 하고 있어요. 우리 웰커밍 첫 번째 웰커밍.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계속 웰커밍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티타임을 이걸 열면 티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집에 같이 티타임 했는데요. 내가 잘 데려와 몰랐던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나 혹은 한 번도 데려와지 않았던 분들한테 먼저 찾아가셔서 대화도 시도해 주시고요. 함께 또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목해서 저희가 큰 글자 30개, 작은 글자 영어로 같이 50개 하고 있는데 혹시 큰 글자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 알려주시면 그만큼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연합캠프 우리 GCC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강사로는 우리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노진주 목사님, 미국 코스타 공동대표이시고요. 다양한 사역들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필립 아일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다섯 개의 교회와 단체가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청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비용이 한 200불 좀 넘죠? 네, 200불 좀 넘는데 혹시 내가 가고 싶은데 비용이 조금 부담되거나 혹시 상황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그렇죠?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일날 7월 3일날 마지막 끝났는데요. 오전에 예배가 끝났는데 제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로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 7월 3일날 우리 예배 때 또한 노준준 목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가족 교회도 5주차 가정이고요. 남자와 여자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성경적 남성성과 성경적 여성성에서 함께 나눌 거고요. 장소는 이곳에서 할 거니까요. 디타임 하시고 이쪽에 남아주시면 세가족 교육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여성분들한테 목사님 남녀차별 하시니까 왜 울버스 위면 안 합니까?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리 여성 모임이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아내가 담당해서 할 거고요. 6월 25일 토요일 5시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6시까지는 올 수 있는데 5시는 어려워요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김지영 사모님께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5시를 말씀드릴게요. 그날 좀 연락 오는 걸 참고로 해서 시간이 좀 조정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여성분들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어저께 우리 인브레스맨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드민턴도 치고 닭도리탕도 뜨끈하게 한 그릇 하고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남성이 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룹 나눠져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들 참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도 우리 인브레스맨 모임 때 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5시 30분에 우리 정기 모임 있습니다. 2030 20대 30대 정기 모임이고요. 장소가 공지됐나요? 네, 장소가 공지됐다고 합니다. 공지된 장소로 5시 반까지 와주시고요. 아직 카톡방에 초대가 안 되신 우리 2030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우리 절규에서 두 번째로 잘생기신 정준호사님께 가시면 장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상대로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멤버 서약을 하도록 할게요. 아직 신청서를 좀 안내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입구에 우리 신청서 있으시니까 가져가시고 다음 주 주일 전까지 저한테 꼭 카톡이든 아니면 직접이든 전달해 주시면 저희 다음 주에 우리 멤버 서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사 카드를 좀 쓰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설립되어진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서 우리 당대 교회 조혜 목사님께서 함께
이렇게 수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설립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카드를 좀 쓰려고 하는데 아마 입구에 노란색 노트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소그룹별로 가져가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하여튼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좀 감사의 인사 써주시면 저희가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구에 있는 헌금함, 또 우리 헌금함은 또 우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또 언제나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핏복서로 함께 말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기 위한 시련과 고난이기도 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을 통하여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려줄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에서 피할 수 있는 길과 방법도 미리 예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미래를 바라볼 때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타협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어린아이 신앙과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저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리메월 첫째 주 저희는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위해 기억하고 그래서 기념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전하는 것을 또한 다짐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그다음에 누구든지 함께 영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찬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Remember Jesus 그렇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밤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직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이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그래서 remember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라고 했죠? 각인하다, 새기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번 한 달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내가 가슴에 새긴 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끝이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 읽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특권, 프리빌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 주변에 가족의 직장 동료나 또한 세상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사명자, 은혜의 전달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사명을 이번 한 달간도 전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We often like to focus on the human aspects of Jesus. And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Jesus was fully human, but he was also fully God. What does it mean that Jesus was fully God? And why is it so important that he, as our Redeemer, be truly God? The Apostle John opens his gospel by declaring that Jesus is the eternal God in flesh. He explain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In his letter to the Colossians, the Apostle Paul wrote, "In Christ all the fullness of the deity lives in bodily form." Similarly, Jesus himself numerous times affirmed his divinity and that he was one with the Father. On one occasion, some of his listeners understood what he was claiming by saying such things and tried to stone him, explaining that, "We're stoning you not for any good work, but for blasphemy. You, a mere man, claim to be God." The book of Revelation describes Jesus as the Alpha and the Omega, the one who was and is to come. Indeed, he is no mere man. He is truly God. So why is it so important that Jesus, as our Redeemer, be truly God? Our sin was committed against God. Only God can forgive a transgression against himself. This is why some of the religious leaders in Jesus' day were horrified when he said he forgave sins. They understood the implications of what he said. How could a mere man forgive the sin we have against God? A mere man can't, but God can.
Jesus needed to be fully human in order to be our substitute, but he needed to be fully God in order for his obedience and suffering to be perfect and for God's justice to be completely and eternally satisfied.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욕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싹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의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허지되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으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 함께 믿음을 듣고 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요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6월 한 달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배울 것은요, 요나의 불순종한 모습들, 그 다음에 억지로 또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꾸만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요나와 같은 모습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를 결국에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에덴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에덴이가 7살이죠? 7살. 아, 다행입니다. 세 살 정도 때, 세 살 정도 때인 것 같아요. 두세 달 때. 그때 에덴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덴아, 어디 있어? 에덴아, 어디 있어? 암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었습니다. 에덴이가 안 보이는데 잠에 들면 어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저 그 카우치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서는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고 있었던 우리 에덴의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지 말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엄마 아빠를 피해 숨어서 날 찾지 못하겠지, 보이지 않겠지. 이게 바로 에덴의 모습이었고 요나의 모습이고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잠깐 제가 시간 드릴 건데요. 우리 뒤에는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둘둘 짝지어서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나, 나의 경험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나 둘둘이 짝지어 주시고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알아.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과연 도망갈 수 있는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요나가 누구인가요? 요나의 직업이 뭘까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예요. 그럼 어떤 선지자인가요? 뭔가 요나서의 모습을 보면요, 불량 선지자처럼 보여요. 뭔가 정말 선지자 맞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정말 사역자 맞죠? 이런 거죠. 또는 크리스천 맞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실 요나의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나는 원래 어떤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냐면요, 여호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3명의 선지자가 여호보암 2세 왕 때 활동을 했고요. 여호보암 2세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호보암 2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이 더 넓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빼앗겼던 땅을 회복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 이사한테 가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겁니다. 근데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나는 지금 여호보암 2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요나야 선지자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요나가 말했는데 이스라엘 땅이 회복됐어. 우와. 이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미션을 주세요. 이번 미션은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선교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내가 아니라 해외라서 아직 부스터샷을 안 맞았나요? 바로 그 장소가 니느웨였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즉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고요. 니느웨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혔던 옆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였냐면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역사책에 보면요, 두 다리와 팔을 잘랐대요. 한쪽 팔만 남겨놓고 이쪽 팔, 한쪽 남은 팔만 잡고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 전에 혀를 뽑아버리고 살갗을 피부를 벗긴 다음에 소금을 뿌려가며 고문을 하고 결국에는 피부 가죽을 다 벗겨서 성문에다 걸어놓았던 굉장히 잔인하고 그랬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가 이스라엘 옆에서 계속 이스라엘 공격해요. 그러다 전쟁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수르는요,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할까요? 멸망돼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니느웨를 그냥 멸망시키면 될 것을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와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부르심 앞에 요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시스라는 그 지역이죠. 그것이 바로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루살렘 욕바의 은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가신 곳은 오른쪽에 있는 니느웨였습니다. 오늘날로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요나는요, 오늘날로 따르면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지금 정반대로 끝과 끝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것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의 뜻을 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되길 원했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절대 원치 않았어요. 이전에 여호보암 2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요나에게도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도 좋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딱 맞으니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자 반대가 되자 요나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시는 것이었어요. 마치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나도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죄는요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짓기 때문에 불순종인 거예요. 모르면 그게 과연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알면서도 피해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할렐루야 아멘 Praise the Lord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자비로부터 나아가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로부터 떠나 정반대되는 곳으로 자꾸만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혹시 여러분 어디에 숨어 계신가요? 어디로부터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2주 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은혜로운 살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약 1년 8개월 정도 되는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락다운이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서 단대농인가요? 아니면 나라와라인가요? 기도했을 때 단대능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시고 단대능 교회를 또한 사용하게 해주시고 가운데서 우리가 또 단대능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단대능 교회가 자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어디로 와야 합니까? 그 인도하신 가운데 단대능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키스브로로 와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인도하심이 만약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았기 때문에 순종하진 않았을까요? 만약 키즈브로가 아니라 단대드로부터 정반대인 우리 포인크로 가라고 했다면 그럼 우리 포인크로 간다고 하면 우리 포인크에 오신 성도님들 계세요 저희 교회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포인트 하나님 우리 포인트코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사연하라. 그쵸? 그러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시겠습니까?
요나가 니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처럼요, 베드로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건지지도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전갈, 진해, 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요 당연히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정하니 나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네료를 만나고, 아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미래까지 전부 다 아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할 수 없어요. 일치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비록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쁨으로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드러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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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항구가 있는, 이제 배가 있는 욕바로 갔는데요 마침 그때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타요. 그렇죠?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는데 그러면 상황이 막혀야 되는데 오히려 잘 돼요. 열려요. 그 뜻과 반대해야 되는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그 길이 막혀야 되고 다시 이 길로 돌아올 텐데 아 아닌가 봐요 할 텐데 열린다는 거예요. 기회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 괜찮나? 하나님이 이 선택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그냥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래서 상황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순종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열리네? 이게 잘 되네? 그럼 괜찮나?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보다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아무리 열리고 풀리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고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상황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4절에 요나는요, 요나가 탄 배에 하나님께서는요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태풍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어요. 부서지지 않아요. 거의 부서지게.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막 예배하고 기도하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을 바닷속으로 막 집어던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잠들어 버려요. 그것도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요나가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부터 도망가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혼자만 있고 싶어요. 무기력해요. 그가 어떤 상황인지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약 1년 정도 함께 살았던 우리 홈리스 중에 바이폴라라는 정신질환을 가졌던 우리 아프리카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신병동에 있었던 걸 저희가 가디언이 된 조건으로 데려와서 함께 지냈었습니다. 이 자매가 기분이 좋으면요, 집이 난리가 나요. 까까까까 웃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집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러다 한번 다운이 되면요,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밥도 안 먹고요, 씻지도 않고요, 그냥 거기서 잠만 자요. 아무리 뭐 우리 애들이 시끄럽게 하든 제가 우리 애들을 혼내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그냥 그 쬐끄만 방에 이불 덮고 누워서 가만히 잠만 자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억지로 방에서 나오게 해서 대화를 시도했더니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첫 번째 증거가 자신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종차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그래서 자기가 자꾸만 직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얻어도 금방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제 아내가 계속 아니야, 너는 저주받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우리 집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를 돌보시는 거잖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나. 너는 그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자 이 자매가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아 그래? 알겠어. 그럼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 라고 묻길래 제가 가장 먼저 양치를 먼저 해라. 샤워를 해라. 그랬더니 한 시간이 넘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니까 아내가 제가 물세 욕정을 해서 그냥 나오게 할까? 아니야 그냥 놔두자. 일주일 만에 씻는 건데. 어?
그러면서 막 신나면서 노래를 부르며 찬양도 하고 샤워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니, 내가 그것을 따라오고 싶지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배 밑으로 자꾸만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욕바로 내려갔고, 욕바 그 배 안에서도 배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 배 밑에서 결과에 그런 물속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만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요나는 그 상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요. 그 가운데 무기력해져요.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위기의 상황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하여 태풍을 보내고 있어요. 야, 너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너가 그러고도 목회자야? 너가 그러고도 장로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라며 벌주기는 태풍이 아니라 그런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요나를 살리기 위한 태풍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태풍,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태풍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태풍과 같은 고난과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요나의 경우처럼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을 때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다시금 깨우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태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풍은요 우리를 죽이고 벌주기 위한 태풍이 아니라 잘못된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태풍이라는 거예요. 죽이려는 태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태풍입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태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자꾸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다 있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잠들어 버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무감각해져요.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밝아지고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때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어진 6절을 보면요. 잠들어있는 요나를 선장이 발견해요. 그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뭐하고 있니? 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니? 너의 신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제비를 뽑았는데 짜잔 누가 걸리죠?
요나가 제 위에 뽑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오늘날은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요. 마지막 성경 뽑기, 제비 뽑기가 성경에 어디서 등장하죠? 예수님의 결혼이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가 제비 뽑기가 등장하고요. 그때는 아직 성령 시대 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 그 이후부터는 제비 뽑기가 사라지고 집사를 뽑을 때, 장로를 뽑을 때,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결정하기 시작하기 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다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으니 오늘 2030분들 밥 먹으면서 제비 뽑기 하지 마십시오. 누가 밥값을 낼까? 제비 뽑기 하지 마시고 같이 나눠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뱃속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숨어버렸지만 이 문제로부터 영원히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되는 방식이 절대 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그것을 붙들며 여전히 불순종과 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잠시 잠깐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오늘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최근 10년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 크리스천 리더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리더들이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숨겨왔던 많은 죄와 해서는 안 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나가 지책을 당하고 손깍지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저를 비롯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죄와 타협하며 여전히 나아가서 그 죄를 즐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날 때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알려주실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요? 8절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누구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내렸는지,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은요, 요나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요나가 어느 민족이라는 것은 그 민족을 믿는 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요나의 정체성의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지 그 이유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첫 번째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민족의 정체성이, 이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이니 당연히 나의 민족을 괴롭히고 나의 민족에게 힘들게 하는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의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스라엘 땅이 영토로 회복되어질 거야. 이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나에게는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러니 즉 나의 정체성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체성이 부딪히지 않을 때 얼마든지 그것을 따릅니다. 그것이 충돌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체성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나의 직업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우선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직업과 나의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그리고 누구의 부모라는 그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나의 가족이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나의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뒤로 미루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결국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즉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진 11절을 보면요, 점점 파도가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방법을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는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네요. 나 때문에 태풍이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니느를 가는 혀깨 물어 죽겠다 그처럼 물에 빠져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포이크으로 가는 내가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다 이건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회개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태풍이 멈출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너무 착하지 않나요? 요나를 바다로 던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육지로 되돌아가러 막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 태풍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태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요.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태풍을 만납니다. 한 명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근데 이러한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태풍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요나의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태풍을 함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이 태풍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어떤 뜻이요? 요나를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믿지 않았던 이 뱃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뭐라고 하지? 일피삼타라고 했나요? 일피이타에 한 번에 두 가지를 이루시는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심지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폭태풍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는 분명히 아닙니다. 뱃사람들처럼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긴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자신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만난 태풍을 통하여 요나를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뱃사람들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태풍을 통해 지금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이 태풍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구원케 하는 그분의 뜻이 여러분이 만난 그 태풍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라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그리하지 않았어요. 어게인스트 했습니다. 반대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하나님은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분명히 이루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도망가려고 해도 아니므로 아무리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도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100원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불순종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7절에 요나가 바닷속을 풍성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닌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물고기든 간에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요나가 3일간 있게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시키시고 요나를 변화시키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태풍만 보내신 분이 아니세요. 태풍을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태풍에서 구원하는 방법 또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셨지만 미리 양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태풍을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 태풍 속에서 그 요나를 건져내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할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태풍을 주시지만 그 태풍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나아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그 가운데 언제나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왜요? 그분은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과 함께 그 시련에서 벗어날 길도 미리 마련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찾아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태풍은요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태풍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태풍이었어요. 또한 그 태풍 속에서 건져내실 살리실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태풍을 보내셨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태풍을 보내실까요? 그렇다면 그 태풍에서 건져내실 물고기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니느웨처럼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태풍을 만났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까지 죽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날 결국 자신이 바닷속으로 들어감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불순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순종했던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적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태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바닷속으로 스스로 던져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뒤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셨듯이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물고기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태풍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주부에 보면요 우리 적용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그 적용 질문을 보시고 또한 스스로 답해보시고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운데 여러분 적용하시고요 자유롭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적용해 주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찬양 들으시면서 적용해 주시고요. 적용이 다 끝나신 분들은요. 다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얼었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백성이며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 앞에 와 있습니까? 나의 직업입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줄 수 없음을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습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하나님 나를 다시 깨워주세요. 나 원래 이런 자 아니었잖아요. 나 원래 이런 모습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를 좀 깨워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는 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을 지어서 좀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은 태풍 가운데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증거하는 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셋이 좀 손잡아 주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간절히 좀 기도합니다. 주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과 나라와 학교와 직장 가운데 있는 것을 지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태풍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은혜를 이제 성화합니다. 이 커튼 뒤에서요, 우리 함께 우리 교제 나누고요. 소그룹 모임은요, 다른 비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동하실 때 이 소그룹 연구자에게 찾아가서 함께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자 분들도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Congratulations! Praise the Lord!